이게 너무 심하지. 강요한 씨도 열심히 일하다 그런 건데. 이번 일은 내 손에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전수칙 매뉴얼을 강요한 씨가 못 지킨 것도 사실이고 사장님까지 아셔서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다. 사장님까지 아셨다고? 강영원 씨 아직 인턴입니다, 사장님. 아무리 인턴이라도 그렇지 안전 매뉴얼 숙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. 그럼 팀장인 제가 대신 징계를 받겠습니다. 아니, 가뜩이나 신제품 때문에 회사 상황도 안 좋은데 도대체 자네까지 왜 이러는 거야? 회사보다 그깟 인턴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해? 제 부하 직원입니다. 강영원 씨 누구보다 열의도 있고 이번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풍부합니다. 사장님,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그럼 이렇게 하지.